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데디오입니다. 제가 구독해서 자주 보고 있는 유튜버인 이제 브랜드리 채널에 얼마 전에 이제 스테빌라이저에 대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처음엔 이제 별 기대 없이 시청을 했었는데요. 그 이제 소니의 무료 프로그램인 소니 카탈리스트 브로셔를 이용하면 이제 소니 카메라에 자이로스컵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촬영한 영상의 손떨방을 좀 획기적으로 좀 보정해준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모든 소니 카메라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곧 출시될 A7S3 그리고 이제 저도 구입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이제 GTV1, 여기까지 딱 듣고 아 역시 신제품만 되는구나, 뭐 A7 마크3 이런 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두둥, 그래도 다행히 이 제가 잘 쓰고 있는 RX0 마크2는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기뻐하는 이유는 예전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RX0 마크2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저는 이제 포커스도 아니고 배터리 시간도 아니고 이 뭐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 손떨방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RX0 마크2에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 뭔가 새로운 카메라를 한 대 더 구입한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이제 촬영할 때 설정법 두 가지를 이제 브랜드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여기 내장 카메라 스테빌라이저는 기능을 끌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정확히 이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셔터 스피드를 가능한 수준까지 증가시킬 것, 이렇게 두 가지 설정법이 있던데 두 번째는 제가 맞게 이해한지 모르겠어요. 혹시 보시고 좀 이해되시는 분은 저한테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짧게 좀 말씀드리고 비교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런 윈도우가 뜨게 되고요. 이쪽은 이제 클립들을 이렇게 링크를 찾아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창이 있고 가운데는 이제 폴더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 폴더에 들어있는 이 클립들이 이렇게 쫙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메타 데이터라고 해서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창이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는 각종 설정하는 내보내기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클립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메타 정보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프레임으로 촬영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쫙 정보가 뜨게 되고요.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뷰를 눌리게 되면 이렇게 크게 변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샘플 촬영을 해온 건데 한번 원본 파일 한번 보실게요. 네, 손떨림 보정을 끄고 RX0 마크2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상당히 떨림이 심한 거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촬영된 원본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여기 스테빌라이저라고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 바로 스테빌라이저가 금방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가로수 부분 보면 크롭이 많이 된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크롭을 해서 소프트웨어로 흔들림 보정을 좀 해주는 겁니다. 이 상태로 된 거를 한번 확인시켜 드려 볼게요. 좌측은 원본 파일이고요. 우측은 지금 스테빌라이저 적용한 파일입니다. 흔들림이 획기적으로 많이 줄었죠. 정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 저는 생각 못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들 하시는 게 그러면 이게 화각을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오토로 해서 이제 스테빌라이저 모드를 한 거고요. 요 매뉴얼로 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뉴얼 누르면 크로핑을 어느 정도 할 건지를 이렇게 퍼센티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할 건지 100%로 할 건지 이런 게 조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80 얼마가로 돼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한 90 이렇게 하면 적절하게 그렇게 많이 크리핑 안 하면서도 어느 정도 안정화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90%로 해서 다시 한번 재생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데 보시면 크랍이 그렇게 많이 안 되면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프로그램을 제가 왜 이제 알았는지.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내보내기, 여기 내보내기 마크인데요. 아이콘인데 이거 클릭하면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 그 경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하실 거면 리네임 파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설정들은 원래 클립하고 동일하게 할 거니까 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맨 밑에 엑스포트 추출 이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렌더링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상당히 가벼워요. 그렇게 엄청 무거운 프로그램은 아니고 상당히 가볍게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정화를 시키신 다음에 이제 각 사용하시는 시퀀서 프로그램으로 가셔서 뭐 파이널 컷 프로나 어도비 프리미어 가져가셔서 다시 재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각각 상황별 비교 영상을 이제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직접 보시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제 물론 이제 각종 시퀀서 프로그램에도 안정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뭔가 부자연스러움이 많았던 반면에 이 카탈리스트 브로셔를 이용하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영상이 안정화되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용해 보면서 좀 상당히 놀라웠고요. 이제는 RX 제로 마크 2 사용 시 거추장스러운 짐벌 같은 거 필요 없이 이 카탈리스트 브로셔를 이용해서 더욱 창의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창의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